챕터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만든 도구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된 맞춤형 기기로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하여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역할은 이동에서의 지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보조기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보조기기는 바퀴가 달린 의자, 즉 휠체어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걸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일반적인 휠체어 외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아시나요? 어린아이를 위한 소아용 휠체어, 휠체어 농구나 럭비 등 스포츠를 위한 휠체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휠체어들이 손으로 직접 밀어서 움직이는 수동형 휠체어라면 전기를 통해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전동형 휠체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 기립을 돕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특수형 전동 휠체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팡이나 목발, 워커 등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차량의 운전이나 탑승을 돕는 보조기기도 있는데요. 운전 보조기기. 발 대신 손으로 엑셀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 컨트롤. 탑승을 돕는 회전 시트, 리프트. 휠체어를 싣는 것을 돕는 탑재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입니다.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소리 증폭기, 청각신호를 빛이나 진동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으로 알람을 알려주는 진동시계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작은 글씨도 크게 볼 수 있는 독서 확대경, 인쇄물에 적힌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광학 문자 판독기,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키는 음성유도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립이 어려운 경우 물리적인 힘으로 몸을 기립시켜주는 기립훈련기, 머리의 특정 포인트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헤드마우스, 손가락 기능의 저하로 잡기 어려운 포크나 수저를 손바닥에 고정을 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커프, 한 손으로 음식을 섭취 시 내용물의 흘림을 방지하는 접시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보조기기들이 주로 물리적인 지원의 역할을 한다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보완대체의사소통 AAC입니다. AAC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한 보조기기로는 상징판, 글자판, 녹음 및 출력장치부터 전자기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발달장애나 말운동장애, 뇌성마비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쉬운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장애인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같이 가보실까요?
장애인 보조기기의 종류와 수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어떤 곳이며 보조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이 제정됐고 현재 전국 10개소의 지역보조기기센터와 더불어 국내 보조기기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리,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보조기기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최신 보조기기로 계단 오르내리는 전동휠체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동휠체어처럼 바퀴로 움직이다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바퀴 안쪽에 보이시는 무한 궤도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 보조기기 트렌드인 수전동 보조 동력 장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동 휠체어에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여 전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 6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 및 장애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체험하시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보조기기에서는 손 사용이 힘드신 장애인을 위한 책을 자동적으로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가 있습니다. 감각 보조기기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가 있습니다. 배율 조절을 통해 글씨를 확대하여 문서 또는 책을 볼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신호 표시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진동, 벨소리, 초인종 등 청각신호를 시각신호로 바꾸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보조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안구 마우스가 있습니다. 안구 움직임을 통해 커서를 움직이며 눈 깜빡임을 통해 클릭 및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앉기 및 자세 유지 보조기기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목, 등, 엉덩이, 허벅지에 홈이 장착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세를 잡은 뒤에 조정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 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들은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들은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인식 씨의 하루를 같이 보면서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개선이를 만나는 날이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인식 씨의 집은 입구마다 문턱이 없고 침대나 책상, 부엌의 싱크대까지 휠체어를 탄 높이에 잘 맞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인식 씨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준비한 인식 씨를 따라가 볼까요?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경사로도 완만하고 주차 공간도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여보세요? 개선아, 나 좀 도와줄래? 오늘도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네. 주차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주차를 하고 장소에 도착을 했네요. 왜 장애인 주차장에 아무나 주차하면 안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인식아, 이건 뭐야? 누르면 초록불이 되나? 아, 그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된 음향신호기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서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와 보행신호의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해. 아, 그렇구나.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심어져 있네요. 오라? 인식아, 맨날 가던 식당이 문을 닫았나 봐.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여기 식당은 입구가 계단이야. 여기는 경사로가 있기는 한데 거의 미끄럼틀이야. 어? 저기로 가자. 수많은 턱과 계단들,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설계된 편의시설들을 보셨나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제약이 발생하네요. 이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개선아, 근처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 같지? 잠깐만 기다려볼래? 인터넷에서 찾아볼게. 인식아, 여기 근처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라는 시설이 있대. 거기로 가보자. 어? 저건 무슨 소리지? 글쎄,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네? 안녕하세요. 잠깐 안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저 소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주출입구에 잘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안내음이랍니다. 그리고 점자 안내 표지판이나 점자 음성 안내 시스템을 통해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농아인을 위한 화상 전화기나 적당한 높이의 안내 데스크 등 장애인의 이용을 원활하게 돕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인식 씨의 하루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무가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앞에서 나온 편의시설들 외에도 시각장애인 점자 및 유도블럭,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피난 대피용 보조기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중요한 만큼 이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시적 부상자 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먼저 배리어프리부터 알아볼까요? 배리어프리란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와 자유라는 뜻의 프리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 있어 장애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 BF인증기관을 지정하여 BF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배리어프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산과 숲, 바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에 장애물 없이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조성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는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곳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지, 즉 배리어프리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에는 문화활동의 영역도 포함되는데요. 그중 배리어프리 영화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게 될 경우 영화의 상세한 내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종 요소가 들어간 장면마다 해설 및 자막을 통해 분위기나 상황을 설명하여 원활한 영화의 관람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특정 제품이나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를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키가 작은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적용해볼까요? 손가락에 힘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손가락을 걸어서 콘센트를 분리할 수 있게끔 가운데 구멍이 있게 디자인된 콘센트입니다. 시계에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시계의 가운데 볼은 분을, 측면의 볼은 실을 나타내어 손가락의 감각만으로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회의나 수업 등 여러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유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일본 하네다 공항의 다목적 화장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다목적 화장실은 유아, 노인, 장애인, 일시적 부상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의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도 모두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낮은 기능이 요구되는 간단한 활동부터 높은 기능이 필요한 어려운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독서 확대경이 제공된다면 시각이 필요한 활동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층간 이동이 계단으로만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충분히 건물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편의시설은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높은 기능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일들을 장애인이 할 수 있게 만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